루푸스란 병이 지금은 뭐 그냥 난치병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하지만은 이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한 10년 동안에 치료 방법이 아주 급변하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 개발되어 있는 그런 생물학적 제제라든지 현재 연구되고 있는 보면은 10년, 2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이 있을 때는 빨리 진단을 해서 현재 치료를 해서 쪽이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드디어 김선희 씨의 발목 수술 일정이 잡혔다. 아침 일찍 수술을 하게 된 김선희 씨. 대구에서 남편 도종훈 씨도 휴가를 내고 올라왔다. 기다렸던 수술이긴 하지만 수술실로 향하는 길은 환자에게도 보호자에게도 긴장한 빛이 역력하다. 늘 이번이 마지막 수술이기를 기도했던 도종훈 씨. 하지만 하루를 살아도 더 나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 아내가 선택한 수술인 만큼 이번은 진정 마지막이기를 바라본다. 김선희 씨 같은 중증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경우 수술에 있어 가장 큰 난관은 마취다. 관절이 굳어 입조차 크게 벌릴 수 없는 김선희 씨. 전신 마취 대신 부분 마취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입을 못 벌리시거든요. 그다음에 고개도 못 돌리시고 팔도 못 움직이고 모든 관절에 이제 침범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마취 방법이 그나마 이 다리 쪽이기 때문에 척추 마취나 경막의 마취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환자가 이 허리도 전혀 못 구부리기 때문에 약간 어렵습니다. 이제 발이 이제 내반 변형이라고 발이 안쪽으로 휘어지는 지금 변형이 생기셨어요. 관절염 말고도.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그 다음 발바닥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이 평평하게 디뎌질 수 있도록 바르게 디뎌질 수 있도록 먼저 교정 수술을 한 후에 발바닥에 있는 부분은 그 수술이 잘 진행이 되면 추후에 하거나 아니면 수술방에서 지금 판단을 해서 같이 하거나 할 예정입니다. 김선희 씨의 수술은 휘어진 발목을 교정하는 수술과 발바닥으로 튀어나온 발가락뼈를 바로잡는 수술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선희 씨의 발목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의 축을 바로 잡아야 한다. 발의 축을 바로 잡기 위해 복숭아뼈를 드러내는 과정. 발목을 교정하는 수술 자체도 어렵지만 환자의 발에 골다공증까지 있어 수술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복숭아뼈를 드러낸 자리에는 휘어진 발목을 교정하기 위해 핀을 넣어 고정시킨다. 발의 축을 바로잡는 과정은 엑스레이를 통해 각도를 재차 확인해가면서 이뤄진다. 복숭아뼈를 드러낸 자리는 핀으로 고정하고 스크류 드릴을 수직으로 박아 발목 관절을 단단하게 바로잡는다. 드러냈던 복숭아뼈를 발목뼈에 다시 고정시키고 피부 봉합을 한다. 발목 수술이 예상보다 일찍 끝났다. 발목 수술이 오래 걸릴 경우 발바닥 수술은 다음으로 미뤄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발바닥을 관통한 2, 3, 4, 5 발가락뼈를 일부 깎아내고 엄지를 제외한 네 발가락에 철심을 박아
수평이 되게 고정시킨다. 피부를 봉합한 뒤 고정시킨 것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석고 붕대를 하면 수술은 끝이 난다. 수술은 잘 끝났고요. 이제 피부만 맞아 닦으면 되거든요. 약간만 잘 됐어요. 발가락 네 개 다 했어요. 다행히 발목이 빨리 끝나서 전번에 그랬잖아요. 발목이 빨리 되면 다행이고 발목이 좀 어려우면 나눠서 해야 되는데 네 개 다 했어요. 알아보시죠. 지금도 수술이 끝난 회복실. 남편 도종훈 씨가 김선희 씨를 보러 왔다. 아직 마취가 덜 깬 상태라 수술 부위에 통증이 없는 김선희 씨. 두 사람은 벌써 여러 번 이런 고통의 순간들을 겪어내고 있다. 아픈 아내 곁을 묵묵히 지켜온 남편과 아픈 엄마 때문에 일찍 철이 든 딸. 그렇게 지난 24년 세월은 세 가족 모두가 병과 함께 싸운 시간들이었다. 딸내미가 많이 애 먹었어요. 가가 네 살 먹어가지고 집사람 대소변을 다 받아냈으니까. 뭐 오줌 나누는 것만은 갖다 버리고 또 저는 그래도 회사가 있는 동안은 잠시 동안이라도 그래도 벗어나가 있었지만은 딸은 안 그렇거든요. 하루 종일 엄마 곁에서 다 했으니까. 이번 수술이 끝나고 다시 걷게 되면 못다한 엄마 노릇도 해보리라 김선 씨는 결심해본다. 진료가 끝난 김순희 씨가 류마티스 임상센터 연구원과 마주 앉았다. 환자의 상태를 묻는 질문이 오고 가고 꼼꼼히 관절의 상태까지 짚어보고 기록하는 연구원. 병원을 찾는 배상철 교수의 환자들은 이렇게 진료가 끝나고 나면 꼭 자신의 상태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